这边输赢出人还是不少。 안녕하세요. 주말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기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학교도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 정부의 제재로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뭐 말 안 해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다녀요. 정부에서 더 이상 제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말을 안 듣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우한에서 살고 있는 타오지공 씨의 일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오염된 홍수물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우한의 모습은 어떨까요? 영상 보고 오시죠. Hello, 大家好，我是陶继工。 因为前几天重庆跟四川都在下大暴雨嘛，然后长江上游形成了第5号洪峰，到了三峡之后呢，三峡开启了有史以来的11孔泄洪，经过了一天多，现在水位应当到，应当差不多到武汉了吧，所以我说再来江滩看一下水位情况。今天天气也非常的好，昨天不是去漂流了吗？ 今天浑身疼啊，到处都疼。然后前天我也来看了，前天应当是，没记错的话，应该是19级台阶吧。今天我再数一下台阶，看一下吧。一级、2级、3级、4级、5级、6级、7级、8级、9级、10级。 11级 12级 13级 14级 15级 16级 17级 18级，水还是浑浊不堪啊！18级台阶啊，跟那天来数的话少，减少了1级，那天是19级，看来水还是涨了啊。像这边输赢出人还是不少。 有不少小孩在这儿游泳。好多人坐在这里看风景，我也来坐一下。对面是武昌啊。 네, 지금까지 우한 현지인의 일상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저렇게 오염된 홍수 속에 손가락 넣는 것도 소름일 것 같은데 저 더러운 물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물놀이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홍수물은 화장실의 분변, 생활하수, 죽은 가축에서 나온 병균으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각종 전염병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피부병 방제를 위해서라도 안절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이 많고 폐쇄된 공간을 피해야 하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영상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코로나 확산이 잘 안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슈에서 봐요. 안녕.